자, 이번에도 네이버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 네이버가 이 사우디 네온시티와 관련된 수주 산업,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쪽은 대부분이 건설 쪽 아닌가요?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네온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을 인공도시로 탈바꿈하는 계획이라서 국내 건설사가 수혜자로 좀 꼽히는데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 정부가 이제 네옴시티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국내 대표 기업인 기술 기업인 네이버도 수주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 이런 인프라가 아니라 네이버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전자, 스마트 이런 맞습니다. 걸 말하는 거군요. 예, 네. 예. 이제 네옴시티의 이제 전반적인 좀 구상을 보면 사우디 정부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내놓은 이제 구상을 따르는데요. 석유 위주의 국가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한다라는 게 네옴시티의 일환입니다. 네옴시티에는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7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요. 네. 네이버는 이 스마트 시티에 네이버의 기술을 좀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측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우디 정부 인사가 네이버 제2사옥 1784에 9번 방문하면서 이제 기술을 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많이 방문했네요. 맞습니다. 예, 그 중에 두 번은 사우디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방문하면서 네이버 기술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11월엔 자치행정부 장관이 방문을 했고요. 지난 10월 5일에는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이 방문하면서 네이버와 주요 관계자들과 기술적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네이버 어떤 기술에 사우디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술 중에서도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디지털 트윈은 다소 생소한 기술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IT 업계에서는 흔히 쓰이고 있는 이런 실용화된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쉽게 말해서 가상의 현실 공간을 쌍둥이처럼 옮기는 기술을 말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건축물이나 도시 따위를 현실에 구현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구상한 취지에 맞게 시설물이 운영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좀 탁월하다 보니까 사우디 정부도 이제 컨택을 해서 네옴시티 구상을 하는데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 정부 인사가 네이버 제2사옥인 1784를 찾은 이유도 여기서 좀 찾을 수 있겠는데요. 1784는 로봇이나 빌딩으로 만들어졌고 로봇이나 빌딩인 만큼 자율주행 로봇이 빌딩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이버는 이 같은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가상의 1784와 같은 동일한 쌍둥이 빌딩을 만들고 이 가상 공간은 로봇이 세상을 인식하는 눈으로 이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기술적 배경으로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컨셉트가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맞아 들어가면서 협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 기술이 디지털 트윈이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 아직은 사우디 정부가 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본 계약 체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높아지고 있어서 수주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계약이란 게 언제 어느 때 변할 수가 있으니까 현재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네이버의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과 관련된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